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새로운 교재로 돌아왔거든요. 요 교재는 바로 더 컴플리트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6평 전에 6평을 위한 최종 마무리를 위한 10개의 모의고사를 제가 모아서 한 봉투에 넣어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요런 사람이고요.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현재 맥학대 수업을 하고 있다. 요 정도는 사실은 요 정도 OT를 듣고 있으신, 사실 이게 제 커리큘럼의 거의 중반이기 때문에 듣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실 것 같고요. 바로 제 핵심인, 제 수업 특징을 설명을 좀 하자면은 제 수업은 우리 지구과학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20개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제들은 보통 3개의 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보기들이 풀이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풀이법을 가진 보기들끼리 묶어서 그거에 풀이법을 제시를 하고 유형으로 묶어서 그 풀이법을 알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제시하는 식으로 교재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보기 풀이법이 필요한 것들은 또 다른 유형으로 묶어서 개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걸 제시를 할때 그렇다고 해서 풀이법 순서대로 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 서술 순서를 어느 정도 최대한 따라 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개념의 순서에 맞춰서 얘네들 녹여가지고 만들어낸 수업이 제 시그니처 가장 중요한 수업인 바로 더 시크릿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제 수업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보기들이 이렇게 편하게 같은 풀이법을 가진 것들끼리만 묶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풀이법을 가진 기역, 니은, 디귿 보기가 따로따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에서 기역, 니은, 디귿 보기를 풀면서 300 유형도 한번 학습을 다시 복습을 하는 게 시크릿 300 기출문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과 보기들 풀이법을 배우고 그 풀이법을 실제로 자기가 적용을 잘 시킬 수 있는지를 기출문제를 풀면서 알아보았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아마 다른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3월 학평, 4월 학평 혹시 보신 분들은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실제 시험은 여기에서 또 다른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면 바로 시간 조절 능력. 20 문제를 30분에 풀어내는 훈련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기출 문제집은 그런 훈련을 하는 책은 아니죠. 그냥 문제를 풀수 있는지를 보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 마무리로 제가 모의고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더 컴플리트 모의고사고요. 이더 컴플리트 모의고사에는 당연히 한 회당 20문제가 딱 실제 기출문제 형식으로, 실제 시험 형식으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 특징을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제 모의고사의 가격이 아마 다른 일반 봉투 모의고사 가격이랑 가격은 비슷한데 혹은 더 싼데 회차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혜자스러운 모의고사다. 10회분을 수록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물론 지금이라는 타이밍이 제가 이거를 이제 내는 거는 4월 말입니다. 4월 말부터 6평 전까지 한 주에 2회씩 규칙적으로 풀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푸실 때 반드시 30분 시간 재고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8회의 기출 변형 모의고사와 2회분의 고난이도 모의고사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모의고사 연습이 좀덜된 학생이다. 작년에 지구과학을 안 했고, 더 시크릿 이제 막 했고, 시크릿 300을 했다. 요런 학생들이라면은 딱 요것들을 푸는 게 정확히 난이도에 맞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처음부터 고난이도 모의고사 어려운 걸 보시면은 약간 자기의 실력에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학생들이 보통 어떤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 예를 들어 40점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본인이 지구과학을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시험이 어려우면은 1컷이 30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점수만 가지고 자기가 등수를 판단하는,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약간 좌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딱 적당한 난이도를 가진 모의고사가 요 기출변형 모의고사 8회다.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2회분의 고난이도 모의고사를 푸셔가지고 약간 더 어려운 시험에도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중간 난이도, 요건 고난이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본인이 나는 선생님 전 지구과학 되게 잘하는데요. 작년에 뭐 거의 1등급, 2등급 받았는데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일단 요거를 푸실 때는 모든 문제를 맞춘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100점 맞겠다, 50점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푸시면 됩니다.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난이도 모의고사는 요거는 이제 또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도 약간의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대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둘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난이도를 중간 난이도, 고난이도를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설에 시크릿 300 유형, 이건 뭐 저희 시그니처죠. 시크릿 300 유형을 넣어서 원래는 너가 이 보기를 봤을 때 이런 걸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설 볼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10번의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충분히 6평이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물론 모의고사만 보시면 안 되고요. 더 시크릿 개념 수업도 똑바로 들으셔야 되고, 시크릿 300 기출문제집도 최소 한번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특강. 수능특강이 굉장히 좋은 엔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특강 올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수능특강의 결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어려운 겁니다. 원래 수능특강이 엔재라서, 그렇고요. 그 수능특강 풀이를,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쪽지 발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쪽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 모의고사 한 회분 한 회분 푸실 때 제가 한장한장 실제 시험지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는 반드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적당히 일부 한 쉬는 시간에 10분 풀다가 잠깐 두고, 쉬는 시간에 또 10분 풀다가 두고, 이거를 뭐 엔재 문제처럼 푸는 것으로 하면은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정확히 20문제를 30분에 제대로 풀수 있는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20문제를 사실은 웬만하면은 22분 안에 풀어서 남은 7분 동안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실수가 하나도 없게끔 해서 만점을 맞는 훈련을 하는 게이 모의고사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실수 안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0분 시간을 쟀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예를 들어 18분 만에 풀어버렸어. 그래서 18분 만에 풀었으니까 채점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검토를 해주시라. 검토를 한 다음에 와, 이건 완전 100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때뭐 그러면 채점을 하셔도 되는데, 완전 100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채점을 했는데 100점이 아니야? 그러면 왜 내가 잘못 생각했을까? 내가 왜 실수했을까? 이런 걸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된다.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요 컴플리트 모의고사 제가 잘 준비를 했으니까 굉장히 혹시 오타 없는지 검토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잘 풀어봐 주시고요. 6평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요 컴플리트 모의고사 후에는 6평 이후에 거의 5월 말에 개강할 건데, 엔진이라고 해서 마지막 만점을 위한 심화 교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